올해에만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혁신의 중심지에서 혁신을 꿈꾸는 혁신의 주역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또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 창출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혁신적인 대응 전략을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을, 혁신을 꿈꾸는 인재들의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실패 걱정 없이 혁신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사회 혁신의 주역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혁신의 주역입니다.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교정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미래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함께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미일 3국 간 원천 분야, 첨단 분야 기술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3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혁신을 꿈꾸는 인재가 나라의 미래가 되고 이 나라를 위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뛰고 또 뛸 것입니다.